구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키우는 물고기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구피를 많이 키우는 걸까? 바글바글한 모습이 좋아서일까? 구피들이 바글바글한 모습은 꽃이 휘날리는 것처럼 정말 이쁘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주된 원인은 아니다. 그럼 알록달록한 무늬와 다양한 색깔을 뽐내는 화려함 때문일까? 해외에서는 정말 많은 구피들이 있고 한 마리 한 마리 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쁘다. 하지만 이 역시 주된 원인은 아니다. 그렇다면 먹이 먹는 모습이 이뻐서일까? 구피들 먹이 먹는 모습은 정말 귀엽다. 하지만 이 역시 아니다. 사람들이 주로 구피를 좋아하는 이유는 번식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은 번식하는 것을 참 좋아한다. 바로 우리 처제처럼 말이다. 임신 다 배가 위쪽했는데? 지금 한 마리 이렇게 나온 거네. 외동이다. 왜 외동? 외동이라고? 한 마리 나온 거야? 외동. 구피가? 구피가 외동을 낳는다고?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외동이지. 새끼 처음 받았어? 어, 새벌레 새끼는 처음 받아. 나 지금 기대도 안 했어. 이날 처제는 설레임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두 마리만 있어도 금방 수십 마리가 되는 복사 수준의 번식력과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신비함과 소중함, 그리고 심적인 풍요로움까지. 포유류와는 다르게 저렴한 가격에도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기에 국민열대어가 되었다. 오늘은 이 국민열대어 구피를 이용해 한 달에 20만원 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구피의 종류는 수천 종이며 지금도 해외에서는 신품종 구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심지어 요즘은 국내에서도 신품종이 나온다. 그렇다면 어떤 구피를 키워야 할까? 이렇게 몸이 짧은 숏바디? 새빨간 구피? 하늘하늘 하늘색 구피? 얼굴이 빨간 코이 구피? 무난한 파란색 구피? 특이한 살구색 구피? 많이 못 본 신품종? 재테크할 구피를 고를 때는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된다. 첫째, 내가 좋아하는 구피. 일단 내가 애정을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애정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물고기 재테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이뻐 보여야 한다. 둘째, 수요가 있는 구피. 수요가 있어야 한다. 내 눈에만 이쁘고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다면 열심히 키워도 그냥 보낼 곳이 없다. 물생활 커뮤니티를 보면서 요즘 핫한 어종 또는 늘상 수요가 있는 알풀 같은 구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난이도와 고정률. 키우기 어렵지 않아야 하고 부모와 같은 아이들이 태어나야 한다. 아무리 이쁘고 잘 팔려도 내가 키우기 어렵다면 재테크로서 탈락이다. 마찬가지로 부모 개체가 아무리 이뻐도 후대에 그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시작이다. 구피 재테크, 시작이 중요하다. 사실 구피는 2주일간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피가 굶어 죽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많이, 잘 먹여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오늘의 주제에 맞는 구피 재테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상품성 있는 구피가 되기 위해서는 잘 먹여야 한다. 첫째는 브라인 시림프이다. 브라인 시림프는 그냥 한국인에게 쌀처럼 필수라고 보면 된다. 사료만 먹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쁜 구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브라인 시림프가 필수이다. 브라인 시림프를 끓이는 게 귀찮다면 구피 재테크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다. 물 넣고, 브라인 시림프 넣고, 소금 넣고 끓이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브라인 시림프 먹는 것을 멍때리면서 지켜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슬기로운 물생활의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두 번째 먹이는 실지다. 실지는 양날의 검이다. 구피에 빵을 키우고 발색을 올리는데 이만한 먹이가 없다. 우리나라로 유통하는 해외 브리더들도 무조건적으로 실지를 먹여 키운다. 성장 속도 역시 실지를 먹이면 순식간이다. 우리 어렸을 때 키 크려고 먹던 노마랑은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실지렁이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구피가 순식간에 폐사할 위험도 있다. 우리나라의 유명 브리더 중 실지렁이를 안 먹이는 브리더들도 꽤 있다. 그리고 가끔 실지렁이가 스펀지 속으로 파고들어가서 이런 광경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 먹이는 달웜이다. 실지렁이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최고의 장점이 있다. 바로 무한 리필 된다는 점이다.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 통 안에서 계속해서 번식하기 때문에 값싼 가격에 계속해서 생먹이를 먹일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사료들의 수준이 상향평준화되었다. 그래서 웬만한 사료들은 다 좋다. 물론 사료마다 성분은 조금씩 다르고 목적도 다 다르긴 하다. 나 같은 경우는 히카리, APK, 타이오 3종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적정량의 사료를 먹이는 것도 중요하다. 무조건적으로 많이 먹인다고 고퀄리티의 물고기가 탄생하는 것도 아니다. 특정 사료의 경우 많이 먹였다가는 배가 터져 죽는 경우도 있으니 어항에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찌됐건 구피를 분양하려면 번식이 되어야 한다. 환경만 잘 갖추면 복사 수준으로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이 구피이다. 일반적으로는 어항을 하나씩 보고 임신한 개체를 부화통에 분리해서 치열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늦으면 부모 개체들에게 다 먹히는 새드엔딩이 나오기 쉽상이다. 어항이 한두 개라면 타이밍 맞추기 어렵지 않겠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월 20만원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항이 5개 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다. 특히나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말이다. 실제로 한국구피 양어장에서는 어항별 임신한 암컷을 분리해서 치열을 받고 있지만 그곳은 전문 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어찌됐든 직장을 다니면서 쉽게 쉽게 번식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아이템이 필수이다. 루바망 부화통이다. 양어장, 수족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아이템이다. 그냥 만들면 되는데 루바망과 케이블 타이, 아크릴 판만 있으면 된다. 세 가지 모두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케이블 타이는 다이소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루바망은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고 아크릴은 아크릴 업체가 많으니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해서 구매하면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루바망 부화통이거든요? 구성을 보면 여기 이제 아크릴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정면으로 구피들의 임신 상태나 어떤 상태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크릴로 했고, 물론 아크릴로 안 하고 내면 다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거보다는 아크릴로 보는 게 또 정확할 것 같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물에 둥둥 뜨게 해주거든요, 어항에 넣으면. 그래서 어항이 둥둥 떠다니면서 물을 빼더라도 같이 가라앉고 물이 차면 같이 뜨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아주 쉽게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다 연결들은 보면은 다 케이블 타이로 연결을 해놨어요. 보면 여기도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 다 돼 있고, 로바망 같은 경우는 정 사이즈예요. 사이즈는 이렇게 좀 크게 돼 있는데 그거를 모양에 맞게 잘라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아크릴 같은 경우도 본인 어항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몇 센치 몇 센치로 주문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어항이 5개다 그러면 5개 주문 제작하셔도 되고 대량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크릴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구멍을 뚫어서 주거든요. 제작할 때 구멍 뚫어달라고 하면 제작해 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를 만들면 여기로 이제 구피들이 새끼를 낳으면 밑으로 쪽쪽쪽쪽 옆으로 쪽쪽쪽쪽 다 나오면서 부모들한테 먹히는 일이 없는 거죠.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직장인들한테는 꼭 필수예요. 여러분 지금 치어를 나왔습니다. 치어 나와서 지금 건지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치어들? 이렇게 루바망 사이로 이렇게 치어들 나와요. 지금 분진이 좀 생겼는데 치어들은 이렇게 뜰채나 스포이드로 건져주는 게 좋습니다. 많이 나왔나요? 몇 마리 나왔어? 몰라. 7마리. 7마리? 역시 이렇게 루바망 부화통을 사용하면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 이렇게 치어들이 바깥으로 쏙쏙쏙 빠져나와서 건지기만 하면 됩니다. 저 안쪽에도 많이 있네. 구피를 분양할 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 음식 광고, 자동차 광고, 옷 광고 등을 보면 모두 팔고자 하는 것을 사고 싶게끔 보여준다. 최고의 상태를 보여주고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약간의 효과와 과장도 넣는다. 열대어 분양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분양하고자 하는 개체를 이쁘게 보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떼샷으로 먹이 먹는 거 보여주기. 떼샷으로 먹이 먹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다.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떼샷으로 먹이를 먹는 것이 조금 더 활기찬 먹이 활동을 보여줄 수 있고 건강함도 어필할 수 있다. 물론 한 어항에 구피를 많이 키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니 이 점은 참고해야 한다. 둘째, 평소 사육 환경 공개. 그냥 분양 구피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 사육 환경과 사육 조건도 중요하다. 어떤 크기의 어항에서 몇 도로 키우고 먹이는 어떤 것을 주고 얼마 주기로 주는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판매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셋째, 포토박스 활용. 포토박스 활용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구피를 가장 자세히 보여주면서도 이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넓은 어항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분양받을 구피의 상세한 모습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이다. 포토박스 역시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포토박스에 넣을 때 브라인 시림프를 한두 번 떨어뜨려주면 꼬리지느러미와 도사를 활짝 펴서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피 재테크 초보자 편을 다루어 보았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만 담았는데도 꽤나 길었다. 구피 재테크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불경기로 인한 물생활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물고기를 키우더라도 분양이 마냥 쉽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는 다음번에 구피 재테크 중급자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물보의 일기 끝. Thank you.